풀박차 음악을 들으면서 1차로 가고 있습니다. 공덕오거리, 네, 서울 마포에 있는 공덕오거리입니다. 1차로로 쭉 가는, 녹색 신호에 가는데요. 오! 다시. 자, 음악 소리, 음악을 들으면서 1차로 쭉 빠지는데, 여기는 보이죠, 여기. 블랙박스 영상에는 보이지만 운전자 눈에는 저게 안 보이죠. 이때. 우와, 우와, 소리가. 어디서부터 들리나 보세요. 거의 다 와서 들린답니다, 소리가. 그전에 못 들었대요. 네. 음악 소리가 이제 우와, 우와, 소리가요. 네, 우와, 우와,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작게 들리네요. 누가 가의 차량입니까? 사설 구급차. 그리고 녹색불에 가다가 다른 차들이 쭉 차로에 있어서 그 차가 미리 안 보였어요. 누가 차를 안 빼주나 봐요, 밖에서. 아까부터 계속 빵빵거리고 있어요. 에이, 참. 스튜디오 하나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방음 되게. 한 3년 있다가, 예. 자, 그래도 계속 해야죠. 안녕하세요. 항상 서민들을 애써주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어느 쪽인지 과실 비율도 궁금합니다. 현재 마포경찰서에서 조사 중입니다. 상대편 주장은 구급차 뒷좌석에 강북 삼성병원에서 저렇게 누른다고 나오겠어요? 사람이 근처에서 나오지. 에이, 참. 상대편 주장은 구급차 뒷좌석에 강북 삼성병원에서 고관절 수술을 받고 파주 요양병원으로 이송 중인 할머니께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급하게 가고 있던 상황이라고 긴급 자동차라고 자기가 피해 차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사고 지점이 강북 삼성병원에서 2.8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그럼 산소 포화도가 타자마자 떨어졌다는 것도 이상하고 만약 위급한 상황이면 수술받은 그 강북 삼성병원으로 2.8km니까 거기로 돌아가는 게 맞지. 거기서 파주까지는 얼마나 되나요, 거리가? 한 4, 50km 되겠죠? 예. 4, 50km 되는데, 거기를 가겠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설 구급차는 빨간불에 신호위반해서 교차로 진입했고요. 저는 2차로, 3차로, 4차로 차들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있었고요. 블랙박스는 위에 있고, 저는 저보다 좀 위에 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블랙박스는 보이지만, 제 눈에 이게 안 보였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저는 상대 차를 미리 알수 없었습니다. 구급차는 1차로, 네, 막히는 데서 2차로에서 1차로 돌때 그냥 들어왔습니다. 저는 녹색불에 제 신호에 갔는데 제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억울할 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제 마음을 정해놨는데요. 제 의견은 나중에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 투표해 보겠습니다. 상대는 구급차입니다. 구급차는 119 구급차, 대학병원 구급차, 사설 구급차 다 구급차예요. 그리고 환자가 타고 있습니다. 근데 고관절 수술을 해서 고관절 수술을 마치고 파주 요양병원으로 약한 4, 50km 떨어진 곳으로 이송해야 됩니다. 출발한 병원에서 2.8, 3km 정도밖에 안 되고 저쪽으로는 4, 50km 가야 되고 근데 위급하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그래서 긴급하게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럴 때는 신호위반해서 갈 때는요 사이렌 소리를요 최고로 높여야 됩니다. 이렇게 급할 때는 그래야 다른 차들이 안 오죠. 그래서 설명을 너무 많이 드리면 안 되겠죠? 예.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앰뷸런스의 그 사이렌 소리가 좀 적게 들렸어요. 크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물론 음악 소리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여쭤봤어요. 아, 차는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이게 폭스바겐이죠. 맞나요? 저차 폐차한대요. 예, 폐차했대요. 폭스가 국민이란 뜻이고요. 바겐이 자동차래요. 국민차래요. 독일에서요. 전 독일어를 모르는데요.
독일어 하신 분이 저한테 폭스바겐은 국민차라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구급차가 사이렌 울리고 있었나요? 그랬더니 네, 음악이 켜져 있긴 했지만 주위 소리가 안 들리는 음량 정도, 그렇게 음악을 키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주변 소리가 안 들리는 그 정도 크기는 아니었고요. 사이렌 소리가 사고 지점 다 와서야 들렸습니다. 소리가 작지만 들렸습니다. 거의 다 와서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투표하겠습니다. 누가 가해 차량인가요?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에 구급차 지나가는데 블박차가 지나가다가 상대 사설구급차는 자기가 피해자로 주장합니다. 상대 측 주장처럼 블박차가 가해자다. 1번, 블박차 가해자다. 2번, 사설구급차가 가해 차량이다. 투표하겠습니다.